삐삐 친구들 개구리 장난감이에요. 개구리 장난감. 늘름늘름 개구리 장난감. 삐삐 친구들도 만들어봐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만들어봐요. 뿅. 친구들 귀여운 개구리 장난감 만들어봐요. 먼저 이렇게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이거를 가로로 한번 접어줄게요.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또 돌려서 한번 더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걸 펴. 핀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중간으로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내려서 한번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접어주고, 이 접은 거를 반대로 돌려서 이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한번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도 똑같이 위로 올려서 중간 부분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중간선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제 다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준 걸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위아래 접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뒤로 넘겨서 이 끝부분을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줄 거야. 다. 네 군데를 전부 다. 접어주고, 또 여기도 접어주고, 다네 군데를 전부 다 접어줘요. 네 군데를 다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주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혔고 이렇게 넘기면은 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올려서 반대로 넘겨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도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러면 다 벌써 완성됐어요.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죠. 접어주면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줄 건데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줄까?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개굴개굴 이 반대쪽도 반대로 입을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반대로 나오게 해서 너도 입 반대로 나와라. 나와서 한번 눌러주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위아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를 고정시켜주면 좋잖아요. 고정시켜주게.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줄게요. 반대로. 반대로 한 번씩 눌러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펴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풀로 붙여줘야 되니까 풀을 준비해서 풀로 여기를 이렇게 네 군데를 풀칠해 줄게요. 이렇게 풀을 발라서 풀칠해 주고 이제 붙여주자.
접어.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고.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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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이렇게. 개구리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분열 만들어주자. 얘는. 얘는. 이렇게. 착한 개구리, 착한 개구리 해주자. 착한 개구리. 착한 개구리. 착한 개구리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혓바닥이 포인트니까, 이런 남는 색종이로 해줄 때,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뭐 노란색, 뭐 하고 싶은 색깔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길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서 좀 감아줄게요. 끝을 돌돌돌돌 돌돌돌돌 말아서 개구리 혓바닥을 말아줄게요.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말아준 다음에 이 반대쪽은 풀칠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앞쪽으로 한번 꺾어주고 여기에다가 풀칠해서 붙여주죠. 풀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풀을 발라서 풀을 발라주고 이걸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입을 벌려서 중간 부분에다가 입을 벌려서 중간 부분에 붙여주면 돼요. 중간 부분에 꾹꾹꾹 눌러서 붙였어. 그리고 개구리는 콧구멍이 포인트야. 포인트 콧구멍을 그려줍시다. 콧구멍을 양쪽에 뿅뿅 그려주고 여기 다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조개 붙여줘도 되고 그냥 그려줘도 되고 핀은 살짝 붙여줄게요. 짠! 완성! 귀여운 멜론멜론 개구리를 완성했어요. 뾰뾰 친구들도 같이 만들어봐요. 멜론 개구리 멜론 멜론.